오늘 시장 계속해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보기 전에 저희가 어제 이데일리TV 파이널샷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제는 하이투자증권의 이청원 PB가 제안한 종목이었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를 어제 제안해 주셨는데 방산주를 좀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매수가 오늘 시초가로 26,350원, 그리고 목표가는 28,5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자 코츠 테크놀로지 어떻게 주가 움직이고 있는지 현재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오늘은 조금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츠 테크놀로지의 주가 지금 0.7% 정도 상승하면서 26,200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방산주들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야기들 많았죠. 코츠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양질의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선발 종목 골라주셨나요? 하이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브요? 하이브 오늘 또 이슈가 있던데 하이브 측에서 이 미니진 어도 대표를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까요? 우선적으로 그런 어도 관련된 그런 외적인 이슈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이미 충분히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말씀해주신 어떤 그런 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 주가가 단기에 8%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이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의 어떤 우려감에 따른 매도가 나왔고 이미 현재 주가에 반영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쌀 때 사서 비싸게 산다라는 기본 대전제를 가정을 한다면 지금 하이브의 주가 레벨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으로 쉽게 매수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까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굉장히 높은 가격 매력도를 바탕으로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 업종이 전통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도 1분기가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시장이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2분기부터 이익 성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대비 영업이익 기준으로 30% 이상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앞서 말씀드린 어떤 외부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성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내부적인 갈등은 오히려 가격을 낮추면서 조금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네. 중장기적으로 30만 원, 손절가는 박스 하단권이 17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하이브의 전략 저희 잘 살펴보면서 주가 흐름 체크해 볼게요. 오늘 좋은 선발 종목 골라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